그러면 2분의 2가 10점. 맞아? 예. 70분 플러스 이제 57분 정도. 근데 이동했어. 최대일 때가 코사인이 최대일 때가 4.3, 4.5일 때 최대값이 낮잖아. 와서 오렴. 만조가 가장 높은 거니까. 와서 오렴. 왜 이러냐? 여기 찾았다 도망고 하고 싶었어. 이때 여기 찾았다 도망고 11번부터 도는 거 아니야? 11번부터 4시간 47분 찾았어. 나 계속 켜놓고 봤어. 아까 나 4시 반인가? 나도네. 이거 한 시간 쳐도 되냐? 한 시간 안 되지. 내가 자기 개인 시간에만. 한 시간 쳤어요. 항상 1등이지. 차이가 8이면 어. A가 4지. 아 그래 A가 4. 아 C 그래 4.5. 왜? 코사인이 0일 때 최대값 같잖아. 어 그치. 그러면 4.5일 때 최대면 4.5 마이너스 C가 0이 되어야 돼요. 아, 이해했어. 그래서 띠는 4.5죠. 오. 네, 알았어. 뭐야, 똑같이 맞췄구만. 응. 맞아, 어려워. 그래도 답까지 한번 더 하고? 11번부터 동호고 질문 받겠습니다. 어? 동호고? 어, 뒤에 같이 달려있을까? 어, 아니야, 거기 말고. 어, 뒤에 있을까? 어, 뒤에 있을까? 어, 뒤에 있을까? 어, 나 못 풀었다. 빨리 질문 한번 답변 보도록 하자. 서영아, 몇 번? 18번. 어, 난 18번. 또? 20번. 20번, 어. 22번. 22번. 응. 끝. 22번까지예요.
어디로 가냐? 윤진이 겹치는 거 다 지분해야 돼. 응. 아이고 또 풀었어? 아이고 내 신경 어디 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없어? 응. 어디까지 풀었어 그냥? 하하하 뭐야 18번까지 풀었어? 응.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지분 없어? 7번이랑 어 17번이랑 19번 태희 20번 다음은 태영이 17 20 경식이 17 20 어 그런가 다음 시현이 좀 푼 게 없는데요? 어 푼 게 없어? 그렇구나 다음 수민이 17 18 20 어. 재원이 19 20 어 20번 눈을 본다고? 근데 아 20번? 자 오늘 일단 오늘도 어디까지 풀 거냐면 동원고 풀고 명곡 풀고 창현 풀고 오늘요? 어 근데 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앞에 10번까지는 너희가 풀어 알겠지? 11번부터 풀 거야 네 어 나랑 그 다요? 어? 나랑한테도 다 11번부터 풀어요? 어 다 11번부터 풀 거야 나머지 10번까지는 너희가 집에 풀면 돼 알겠지? 여기서는 11번부터 풀 거라고 네 알겠지? 그럼 동원고 먼저 한다 그리고 동원고 하는 동안 그 딱 시간 재서 풀 거거든 30분? 한 시간 될 거니까 어, 자기 질문 아니면은 뭔가 1번부터 10번까지 풀면 되겠지? 어, 10번부터 건들지 말고 그래서 동원고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었다 그럼 다음 거 풀고 그 다음은 천천까지 할 수 있을 거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 수성이랑 동우는 뒤에 있다 수성, 동우, 개성은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아 3번은 답이 아, 많이 아, 5번이 안 돼 있어? 야, 13번에 정답 잘못됐대. 뭐라 그랬지, 태형아? 1번에, 아니, 아니다, 5번이래. 야, 13번에 정답이 5번이란다, 알겠지? 13번에 정답 5번이래. 야, 그럼 체크 좀 해. 이게, 선생님들이 이거 다 1, 2 치는 거거든.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해설까지 치느라 한 개 치는데 한 몇몇 시간 걸려. 그래가지고, 사람이 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다. 자, 더 갈게. 야, 17번부터 가래, 17번. 자기 질문 아니면 1번부터 10번까지 풀면 됩니다 출발해보자 지수방정식 자 2a 곱하기 3x제곱 어, 플러스 2a제곱 어, 플러스 a-6분 이거 좀 풀지 않았냐 자기속에서? 양의 실건 아니지? 양근 1개, 음근 1개 아, 양분한 개, 음분한 개씩 가는데. 치환하자. 3x제곱 t로 치환하자, 이렇게. t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면은, 일단, 뭐, t는 뭐 정의가 생기겠지. 이렇게 0보다 크다. 어, 정의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지. 여기까지 맞고, 그래서 써본 거야, 이렇게. t의 제곱이 되나봐. 그리고 2at가 되나봐. 플러스 그리고 2a제곱 플러스 뭐 a-6은 0. 여기까지 뭐, 전혀 무리가 없지. 자 그런데 이걸 해석해야 되겠지? 양근 음근이거든? 양근 음근 근데 이 야 근은 이 x거든? x지? x야 야 양근 그러니까 얘가 양수인 근이 하나 있고 얘가 음수인 근이 하나 있다는 거지 야 그러면 t 입장에서는 얘가 양근일 때랑 음근이 하나 있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려봐 그려봐 야, 3x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3x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1대거든? 얘가 양근이 하나 있대.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양근이 하나 있대, 양근. 이 양근. 다시, 얘 x, 이 양근이 하나 있대. 그러면, 그때 t 값. 다시. 얘가 지금 t는 3x제곱이거든? x가 양근이 되면, x가 양근이 되면, 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이 y 값, t는 1보다 위에 있다고. 그치? 어, 다시. x가 양근이면, 이 오른쪽 있잖아 y값이 1보다 큰 거 갖는다니까? t가 1보다 큰 거 갖는다고 결론 봐봐 써볼게 자 너 양근 갖는다는 건 이 말이야 t가 1보다 큰 근을 갖는다
T가 1보다 큰 근을 갖는다. 딱 뜻이야. 시험 있을 때. 다음. 봐봐. 얘 이거 은근. 봐봐. 얘 은근. 은근. X가 은근. 여기 이거 X가 은근. 그렇게 되면 그때 나오는 T는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니까 아, 이 은근의 뜻은 뭐냐면 T가 1보다 작은 근. 너가 응수면 1보다 작은 근을 갖는다. 하고 얘는 치환했으니까 너보다 크다. 에서 근한테 갑니다. 알겠지? 근을 갖는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통칭 맞지? 다 무슨 문제야? 근의 개수. 근의 개수 문제. 맞지? 아, 근의 개수. 어? 근데 특별히 근의 개수가 2차식이네. 근의 개수인데 얘가 2차식이면 우리는 그걸 특별히 근의 분리 혹은 근의 위치 라고 부른다는 거지. 맞지? 근의 개수 문제인데 2차식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근의 분리 혹은 근의 위치라고 부르는 거고, 근의 위치는 우리가 이렇게 출근했지?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식으로 옮기면 된다. 식으로 옮길 때는 근의 분리는 함수값 환별식 축박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출발. 자, 가자. 이렇게 얘기해. T축이 있나 봐. T축이 있어. 0과 1이 경계거든. 0과 1이 경계니까 0과 1 이렇게 되는 거고, 0과 1 사이에서 근한계 갖고 1보다 큰 쪽에서 근한계 가지려면 이렇게 그려야 돼. 맞지? 아, 이거 GT라고 할게. 이게 바로 GT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 0과 1 사이에서 근한계 갖고 1보다 큰 쪽에서 근한계 갔나 봐. 됐다. 자, 그러면은 자, 그래프 그렸어. 자, 이 그래프가 나오기 위한 조건 한판 축에 맞춰가지고 한번 써볼게. 자, 경계에서의 함수값. 다시 이 함수값이 뭐냐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경계에서 함수값. 그래서 여기 0에서의 함수값 G0이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G1이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됐지? 함수값 했지? 판별식은 안 해도 돼. 자, 이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조건 따주면 되거든? 이 함수값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이 그래프야. 다른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것만 하고 끝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조건 만족하면은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나머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연립부등식 풀어봐. 그럼 A의 범위 나올 거야. 알지? 야, 이제 이거 두 번째 풀었다. 좀 기억해라, 알겠지? 이거. 이거 됐다. 그거지. 너무 중요한 거. 이거. 자, 이렇게. 양돈 갚기, 이거 갚기. 그래서 7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8번 볼게요, 18번. 자, 18번 갑시다, 18번. 자, 18번은 fx가 이쁜 건데, fx가 a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p분의 x 더하기 b래. 이렇게 됐을 때 f 6분의 파이가 2분의 5를 만족하는 f의 최소값, f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고 주기가 2파인데 했을 때 a는 0보다 크고 p도 0보다 큽니다. a, b, p 한번 구해보자. 한번 내가 챙겨볼게. 자, 일단 각변형 공식이 되네. 각변형 공식 되는 거니까 바로 암산하자. 얘는 마이너스 사인 p분의 x 플러스 b가 되나 봐. 이렇게 됐어. 최소값이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소값은 알지? 이거랑 이걸 더한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 됐어. 다음이야. 주기 구해야 되지. 주기. 야, 주기는 이거 이 파이를 여기 x앞에 달려있는 p분의 1을 나눠야 되겠지? 자, p분의 1을 나눈 게 자, 주기 2파이가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 p는 1이 돼요.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울까? 이렇게? 1인 건가? 마지막 6분의 파이를 넣는 게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6분의 파이 됐죠? 6분의 파이 뒤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5. 그래서 그냥 연립하면 되겠는데? 됐나? 누구 질문이지? 18번 질문한 사람들 헷갈리 뭐냐? 됐어? 수미 질문이야? 수미야, 뭐가 질문이었어?
답변은 갑자기 공식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좀 헷갈렸어요. 아니야, 참? 아, 오케이, 알았어. 그 질문 없어, 이제? 자, 끝이야? 넘어갈게, 그러면. 자,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아, 더워. 큰일 났다. 이 강의실 여름에 존나 더운데. 와, 19번 갑니다. 야, 19번 좀 어려운데 잘했네? 좀 빡센데, 이거? 자, 비형. 로그 B의 A 되겠고, 자, 로그 A의 비형을 해보고, 자, 니는, 자, 0. 로그 A-1, B-1 해보고, 그리고, 내가 1번 잡을지 확인해보고. 이것은 로그 A-1의 A라고 안되겠다. B 넣어야겠다. 로그 B-1의 B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이거는 뭐 조합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조합인 것 같아. 이거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로그 B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 로그 B를 걸면은 이제 로그 B를 걸자. 로그 B를 걸면은 일단 자, 기억 풀게. 자, 얘 0, 로그 b를 걸면 얘는 로그 b의 a고 이거는 로그 b를 걸면은 1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잘 해야지. 자, 로그 a를 걸겠습니다.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다시 로그 a를 한번 걸어볼게. 로그 a를 걸면은 너는 0, 그리고 또 로그 a 걸면은 1, 또 로그 a 걸면은 로그 a의 b 이렇게 됐다 했더니만 맞지? 너는 1보다 크고 너는 1보다 작으니 너가 너보다 큰 거는 당연한 사실이다. 맞지? 로그를 걸면 되나봐. 그래서 맞춰야겠다. 다음이야? 이 정도 식을 바라보는 눈 정도는 있어야 되나? 이 정도는? 이거? A-1이랑 B-1이 있는데 당연히 1씩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1씩 빼야지. 야, 이거 만들 수 있잖아. 1씩 빼. 자, 니은 하기 위해서 1씩 빼. 빼면은 0 되고 A-1 되고 B-1 되고 1 이렇게 되지 않겠냐? 라는 거지. 궁금한 게 지금 이거거든. 그럼 로그 A-1 걸자고요. 어째? 양변에 로그 A-1을 걸죠. 자, 그 중요한 건 이거지. A-1의 범위가 중요하거든. A-1이 0과 1 사이거든. 할 수 없게 A-1이 0과 1 사이야. 즉 이거는 감소밑이라는 거야. 감소밑. 감소밑이야. 부등을 역전된다고 그러면 감소밑을 걸면 부등호가 역전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로그 A-1을 걸면 1로 되지. 근데 부등호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것도 로그 A-1에 B-1을 되겠고 너는 0 되겠지?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었다. 감소밑을 걸었으니까. 따라서 너는 1과 0 사이다? 해가지고 니은 또 어려운 거 아닌가. 괜찮지? 자, 이제 디귿이! 디귿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 디귿이? 자, 디귿 한번 풀어볼게. 디귿 한번 풀어보자. 자, 디귿을 풀어보면 이게 추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될 거야. 연습하자고. 첫 번째는, 자, 10만으로 풀어볼게. 10만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별표. 너무 많이 배웠던 거거든. 기억과 니은과 디귿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 그걸 우리는 연역구조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저거 보자마자 일단 여기다가 뭐 걸어가지고 뭐 해결될 건 없나 봐. 그럼 저 새끼를 어떻게 만들지? 를 고민해봤고 기억과 니은 중에서 혹시 이용할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게 있나 봐 이게? 대충 보니까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거 왔어. 밑변한 곳이 있어서 밑변한 곳이. 자, 삼형 로그로 밑변환 한번 해볼게. 밑변환.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로그 A-1에 그리고 여기 뭐가 되냐면 로그 A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얘 봐봐. 오른쪽 눈도 삼형 로그로 바꾸면 맞지? 밑변환 곳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니까 보이지? 얘 보이잖아. 얘 보인다고 얘? 얘 그냥 여기로 보낼게. 괜찮지? 얘 여기로 보내자. 여기로 보내고 얘 여기로 보낼게. 보내면 이렇게 되거든. 로그 A-1에 로그
아, b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야, 여기로 가지. 로그 a의 로그 b 이렇게 되나 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거든. 부등호가? 부등호 바뀌지. 왜냐면 야, 이놈이 여기로 가는 위치 속에서 이놈이 음수거든. 야, 음수야. 봐봐. 왜냐면은 지금 보이지? B-1은 B-1이 어딨냐? 이거 B-1이잖아? B-1이란 놈이 0과 1 사이거든? 맞지? 얘 0과 1 사이 아니야? 아, 그러면 이게 0과 1 사이, 얘가 0과 1 사이라고. 야, 그러면은 얘 음수 아니야? 음의 값이잖아. 좀 잘 안 되나? 잘 안 되나? 삼형로그 하면서 이게 생겼나? Y는 로그 X 이게 생겼나? 이 진수가 맞지? 진수가 1보다 작으면은 얘 음의 값 같은데? 얘 음의 값이지, 맞지? 음의 값이지. 근데 이 B-1이 여기 1보다 작으니까 음의 값이지 않겠냐? 그래서 얘를 여기 보내는 순간 이 부등호가 다 바뀐다고. 근데 로그 A는? 뭐 A는 1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큰가, 얘 양수? 그러니까 얘는 뭐 부등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자, 여기다 썼지? 여기까지 쓰니까 얘가 보인다고, 밑변환 공식. 0으로 가자고. 0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 로그 A-1에 B-1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리고 봐봐. 예, 그래. 로그, A에 B까지. 된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했거든? 했더니만, 이게 보이네, 맞지? 야, 이게, 이렇게. 기억에서 풀었지? 넌 1보다 크거든? 1보다 커. 너는 1보다 커. 근데, 얘 보이지? 얘는 1보다 작아. 당연히 그 뒤에서는 맞다. 괜찮겠지? 뭐 그래가지고 그렇지? 다시 야, 내가 뭐 했냐면은 봐봐, 뭐 했냐면 나도 얘 못 만들었어, 맞지? 이 상태에서 못 만들었어. 기니디 문제니까 기억과 니은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억과 니은을 어떻게 활용해볼까? 이 새끼 보이니, 이 새끼? 이거 밑변을 하면 대충 얘 놔줄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한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 하자, 이거. 그래프로 풀게, 이제. 그래프로 풀어보자. 이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맞지? 자, 그래프 풀 수 있다. 대수비교는 그래프. 자, 이놈이랑 이놈이랑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함수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거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 거거든, 이렇게. 자, 이거 두 놈 있지, 이렇게. 두 놈 있고, 자, 뭐 이렇게. 뭐 이런 놈 있을 거 같지? 이런 놈 있을 거야. 해가지고, 살짝 헷갈리나? 이거 맞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에서는 크고, 맞지? 왼쪽으로 갈수록, 맞지? 여기서는 이 왼쪽으로 갈수록 밑이 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봐봐, 밑은 자, 얘가 더 크거든? 얘가 더 커. 너보다 크니까 이 노란색이 더 커야 돼, 밑이. 그러니까 너를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 로그 B-1의 X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너도 이렇게 대답아. Y는 로그 A-1의 X?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가 된다는 거야? 여기가 1이거든? 여기가 1?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야. 자, 부등호 다시 그러자고 한 번. 야, 서열이 이거야. 서열. 알지? A랑 B는 기본적으로 1보다는 큰데 A가 B보다는 작아. 대충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대충 여기가 A? 대충 여기 B? 이런 느낌? 하면은 뭐야? 여기가 뭐야? A, 콤마 로그 A-1의 A 이런 게? 여기 B. 여기가 뭐냐면 B, 콤마 로그 B-1의 A 하니까 너가 너보다 위에 있어. 해가지고 맞아. 여기가? 그래서 그래프로 비교할 수 있어. 그래프로 비교할 수 있고 식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데 둘 다 연습해야겠지? 시험장에서는 생각나는 거 해야 돼. 생각나는 거 하나 딱 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걸로 해가지고. 자, 19번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어, 맞지? 대수 비교 중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 자, 20번 갈게. 20번을 가보자. 20번 봤는데 야, F가 한번 적어볼게 한번. F가 뭐냐면 얘
실수 전체거든요. 실수?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이 집합이 y바 y는 정수래. 맞아. 여기 생각해볼게. 응? 그러니까 얘 값은 있잖아. 맞지? 얘 값은? 이 함수 값은? 정수 값을 가진다는 거다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 정수 값 갖는다고. 뭔 소리인지 알지? 자, 이거 다시 한번. 이해 못할까봐. 여기 실수 전체 집합이 있어요. 실수 전체 집합. 알지? 여기다가 함수 f 걸면은 어디로 간다고? 정수로 다 간다고. 정수로. 여기 출제들 다 정수로만 간다고. 그 말이 그거라고. 저 f 값은 f 값 이놈은 아이고야. 아이고. 정수 값이라고. 되지? 그 말이야 그 말. 되지? 다음 거 기다 한 거. 야 밑에 놈 봐봐 밑에 놈. 야 G가 있어. 얘도 모든 실수에서 어디로 가는 놈이냐면은 y바 0부터 1까지 인실수야. 맞지? 0부터 1까지 인실수야. 얘는 실수. 실수거든? 얘 똑같다고. 얘도 여기 실수 전체가 있는데 G를 걸면은 0부터 1까지만 가는 거야. 여기 y값이 있는데 0부터 1까지만 가는 거야. 얘가 G값이. 알겠어? 여기서 x 받아 쳐놓을 거 아니야. 얘가 받아 쳐보면은 gx는 0부터 1까지 가면 갑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말들 해석해야 돼. 그래서 가 나를 해석 못했다 그러면은 좀 형광펜 치고 그 부분만 외워. 영어 단어처럼. 자 다음 거 한다. 야 10f 더하기 g가 지금 x라고 그랬거든. 자 fx가 4래. 자 fx가 4래. x가 4래. 아, 그리고 gx 제곱은 gx분의 1이 4개. 괜찮지? 야, 지금 관심 있는 게 이거 아니야? f랑 g 아니야? 나 F랑 G지. 그럼 나 같으면 로그 걸 것 같은데. 맞지? 그럼 로그 10을 걸까? 그럼 얘 G 이렇게 나오거든? F 더하기 G는 로그 X거든? 그러면은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썼지? 끝났잖아. 끝났어. 봐봐. 상관없는 로그는 F 더하기 G라고 그랬거든? 근데 F가 뭐 하는 놈이래? 정수라는데? 근데 이놈 뭐래? 0부터 1까지라네? 아, 야, 뭐냐 이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네. 맞지? 아, F는 너의 정수 부분이고 G는 너의 소수 부분이라는 거야. 소수 부분. 아, 맨날 나오던 그 상용 로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야 이렇게 지랄같이 표현할 수 있구나가 된 거야. 너희가 맞지? 우리가 어떤 수는 이런 식으로 막 n 플러스 알파 정수 부분입니다 소수 부분입니다 하면 너희가 문제를 너무 쉽게 풀까봐 꼬았나봐. 알겠지? 그렇구나. 찾았어. 그럼 봐봐. 야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존나 풀던 그 문제네? 소수 부분이거든. x제곱의 소수 부분이랑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데 뭐 해야 돼? 사용로그의 활용 중에서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 어떻게 해야 돼? 뺀 게 뭐다? 정수다. 그렇지. 나이스.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시. 자, 어떤 A가 있는데 얘는 맞지? N 플러스 알파 되는 거고 어떤 B는 있는데 너는 N 플러스 알파의 소수 부분이 같아? 빼면은 두 놈을 빼면은 아 정수가 된다. 아 이거지. 그렇구나. 빼자 그러면. 빼자. 뺀다. 야 누구랑 누구의 소수 부분이 같냐 그랬냐면 이놈이랑 이놈이 소수 부분 같다 그랬거든. 빼면 빼면 되잖아. 아 그래가지고 자 로그 x 제곱이란 말이지. 얘 소수 부분이랑 빼기. 자 로그 x 분의 1 빼자. 이 소수분 간단해. 아, 빼자. 너가 바로 정수다. 자, 정리하자. 이거니 로그 x 세제곱이니 3 되겠니? 너가 n 되겠구나. 아, 그러면 너는 이거겠구나. 맞지? 아, 이거. 근데 여기서 아직 이용 안 한 정보가 뭐였니? 너 4였니? 야, 너의 정수분이 4가 나와야 된다.
대학 좀 굴려. 얘 몇이어야 돼? 12? 정수 4잖아. 또 누구 있어? 13? 너 마지막 13 이렇게 세 놈이네. 괜찮겠지? 어. 해서 끝났다. 되겠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분의 12, 3분의 13, 3분의 14를 다 더하면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뭐 정답이 2번 정도 되겠고. 자, 그래서 너무 좋은 문제야, 맞지? 자, 저표현 외 암기, 저표현 암기, 그리고 이거 상록의 수소분을 갖다 뺀 게 정수다 라고 풀기까지 정리 하고. 하! 태용아 이 새끼야! 또 수치명나게 또! 되겠지? 오케이. 자, 20번 쪼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풀어보자고 일도. 자, 2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문제. 야, 근데 이게 동호고거든? 이게 좀 작년 선생님이 동호 가르쳤지 않냐? 여기서 3개 틀리면 3등급이었다? 네? 여기서 3개 틀리면 3등급이야. 맞지? 3개 틀리면 3등급이야. 반받아야지 1등급이었어요. 어? 반받아야지 1등급이었어요. 누구? 그랬어. 그래서 동원고 작년에 레전드였고, 진짜. 전나 똑똑했어, 애들이. 2개 틀리면 일단 2등급이 안 됐어. 2개 틀리면은, 가 0.1점과 0점 막 몇 점 차이로, 막 그, 등급이 갈린 거야. 2등급, 3등급. 갈리더라고. 무시무시했어. 동원고 특이잖아요. 중간고사 엄청 쉽게 내고, 중간고사 엄청 어렵게. 아니야. 근데, 작년에는 다 어려웠어. 그 뒤에 있는, 마치 뒤에 문제 좀 빡세지 않냐? 뒤에 있는 거 4개는 빡세. 19, 20, 21, 22. 근데 세상에 3개 틀렸는데 3등급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지 않냐? 4개 틀린 애가 4등급이더라고. 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거를 푼 놈이 딱 없었어. 이거를 푼 놈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 한번 또. 한번 해보자, 한번. 자, 그래도,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했다면, 쪼까 가능하진 않을까 생각하는데, 옛날에 모의고사 한 20번인가 19번 정도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구경을 해보자. 야, 이 방정식이 실근에게서 오가란다? 근에게서 우리가 배운 게 있네, 맞지? 야, 근에게서 어떻게 한다? 그래. 그래서 그래야 돼. 아, 기본이 그래서 그래야 돼. 맞지? 근데 봐봐. 이 근액에서 우리가 그래프로 약속을 했고. 무슨 함수야? 무슨 함수야? 합성 함수지? 합성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되지, 맞지? 근데 이건 치환하면 지옥 가는 거야. 왜 지옥 가지? 야, 느낌이 좀 다르거든? 이상해서요. 봐봐. 여기 잘 생각해봐. 야, 지금까지 치환이 됐던 것들은 다 이런 꼴이. 어깨가 넓어가지고 표정관리 해라. 표정관리로 눈을 뒤져. 세형 뒤졌고 기다려. 야, 봐봐.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봐봐. 이 X에 관한 10을 치환하더라도 얘 변화가 없어. 근데 이거 봐봐. 여기 X를 치환하잖아. 여기 X가 있어. 아, 그 치환하면 X에 관한 10을 치환하면 얘도 같이 그 문자에 대해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될까 안 될까? 불가. 아, 그래서, 야, 이거 치환하면 좋대. 그럼 너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아, 봐봐. 야, 초고난이도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합성함수 문제를 계속 치환했으면 거의 95%는 풀렸지. 다른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다.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까? 여기도 X식이 있고, 여기도 X식이 있으면 치환하면 지옥 간다. 그럼 이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풀지? 나 고민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룰이 있는데 얘들아,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그리지 않는다. 알겠지? 써볼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 그리지 않는다. 알겠지? 수능에서는 100% 안 그리게 만들지. 근데 내신에서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요구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맞지? 그래서 얘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릴 줄 알아야 돼. 다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95%는 안 그려. 근데 초고난이도 킬러 문제들은 그리는 걸 가끔 요구해. 매우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근데 이건 합성함수 그래프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릴만 하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너희들한테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럼 어쩔 수 없어. 기초가 좀 약한 거야. 이 정도는 간단해야 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 동원고 킬러니까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다시 한번 말할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95% 거의 그리지 않아. 근데 가끔 그리게 만든 문제가 있다. 그거는 킬러 문제다. 간단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는 걸 요구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알겠지? 자, 합성함수 해석의 기본은 어떻게? 합성함수의 기본. 합성함수의 기본 있잖아. 요즘에 동그라미 세 개. 동그라미 세 개. 항상 동그라미 세 개로 해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래가지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 거 다 까먹었겠지 아마? 한번 보여줄게 한번. 자, 일단 이 새끼를 그릴 수 있거든. 얘를 먼저 그려봐 일단. 얘를 그리면, 얘를 그리면 sin x 0부터 파이까지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0부터 파이까지 그리면 되고 여기가 파이가 됐다. 파이가 됐다. 생겼어. 이게 바로 뭐냐면 fx야. fx. 자, f fx. 합성함수 시작. 동그라미를 세 개 그리는 거야, 그렇지? 동그라미 세 개 그려 이렇게. 자, 이게 x가 되겠고 여기가 y가 될 거야, 이게 z가 될 거야. 자, 여기가 바로 합성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여기 정거장이고 여기가 합성함수의 치역과 공역이라고 불리는 놈이야. 그렇지? 자, 갑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처음 보내는 함수가 뭐냐면 f가 되고 여기서도 여기 보내는 함수가 바로 f라고 그랬어. f 두 번 합성했어. 자, 보내자. 네, 정의역을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때 수학하에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많이 했지? 출발! x가 자 0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2분의 8거든? 특이점까지 하는 거다. 특이점까지 0부터 파이까지 다 거는 게 아니고 특이점 2분의 파이 그럼 직관이야.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 보낼 거야. 정의역. 그럼 봐봐. 그러면 이제 f를 받았지. 그럼 얘 정의역을 여기다가 쏘면 이 f에다가 쏘면 함수값이 이렇게 된다고. 즉 함수값이 0부터 파이까지가 된다고. 0부터 파이까지. 아 쓸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의역을 쏘면 y값은 함수값은 함수값은 0부터 파이까지 걸린다고. 따라서 y가 0부터 파이까지 된다고. 괜찮지? 정의역을 이렇게 걸면 치역이 걸린다. 다시 합성함수는 다시 너가 다시 정의역이 된다고. 너가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y를 다시 x로 바꾸는 거야. 너가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니까. 되겠지? 정의역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거든. 0부터 파이까지지. 그럼 0부터 파이까지에서는 0부터 파이까지에서 f는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결론 다시 다시 봐봐. 자, 내가 f fx를 그릴 거야. f fx를 그릴 건데 자 x가 있고 여기 y 값이 있어. y 값이 있는데 잘 봐. 0부터 2분의 8까지 다시 0부터 2분의 8까지 정의역 이거야. 합성함수 정의역이 이거야. 알겠지? 이건 중간이야. 중간 신경 쓰지 말고 합성함수의 정의역 즉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0부터 2분의 8까지는 0부터 2분의 8까지는 얘를 그리세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고. 됐어? 다시 합성함수의 정의역 이거야. 이거 신경 쓰면 안 돼. 알겠지? 너일 때 이렇게 그려진다. 너일 때 이렇게 그려진다. 가 된다고. 다음 두 번째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0부터 파이까지라 그랬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보냈으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보내야지. 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보냈으니까 y 값이 마찬가지로 0부터 파이까지. y 값이 0부터 파이까지야. 이렇게. 자, 근데 얘가 다시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니까 x가 되는 거고
0부터 8까지. 얘도 0부터 8까지야. 따라서 0부터 8까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결국 합성하면 제 정의요. 너부터 너까지. 너부터 너까지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너를 그렸어. 너를 그렸으니까 이제 이놈을 그리면 됩니다. 그리자. 자, 4분의 파이. 자, 구정점. 구정점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진수가, 진수가 1이 되는 곳이 항상 정해져 있지. x가 1 대 0 된다. 1, 찾자. 너 4분의 3.14. 너 2분의 3.14. 이 사이 어딘가에 1 있겠지. 맞지? 자, 여기를 지나는 거고, 당연히 파이를 넣고 싶어. 파이를 넣으면 파이, 1. 파이, 1 여기 정도 될 것 같아. 맞지? 파이, 1 이나봐. 파이가 3.14니까 따라서 이렇게 생긴, 맞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것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세 개가 된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논리 한번 정리해보자. 다시 한번 정리. 7분의 개수? 그래프를 그리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야.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치환에서 풀거든. 치환에서 푸는데 가끔 5%, 아니 5%는 아니야, 3%? 존나 어려운, 좀 그릴만한 놈들은 가끔 그래프 그리는 것을 요구한다. 알지? 근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동그라미 정역부터 측정점까지 차근차근 보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풀자고. 그래서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이제 딱 30분 재고 연구법 풀자. 30분 좀 되게 지금 풀어요? 지금? 한번 풀고 쉬자. 그래 자, 영국거 준비됐냐? 자, 11번부터 갑니다. 자, 11번부터 준비 시작. 영국거 11번부터 푸는 거야. 동문복귀 조금 어려운 거야. 뒤에 있는 학교들은 좀 쉬우니까. 공식이가 시작하려고도 시작했어. 저 선생님 공식이 말 정말 잘했잖아. 이해하지?
Thank you.
12분 남았슈.
아, 4분 남았습니다. 1분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찍지 마라. 그리고 틀린 거는 오답 체크 확실하게 해야 된다. 나중에 다 오답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초 시청하자. 시청 하고 시작. 여기 뒤에 답지 있지? 아, 답지 보고 시청하면 된다. 틀린 거 확실하게 체크해.
현진, 10분간 쉬겠습니다. 질문할 거 미리 좀 부르고, 아니, 내가 질문할 거 미리 부르고 갈게, 부르고. 아, 나 질문해야 된다, 빨리. 자, 서희 먼저 질문할 거. 11번. 11번. 11번은, 선생님이 알려줄 게 좀 많으니까. 수연이. 11번이요.
Thank you.
자, 갑니다. 야, 들어와라! 실루엣부터 가겠습니다. 실루엣 풀어보자 한번.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지. 어 뿐만 아니라 x 플러스 1이 1이 되면 안 되지. 여기까지. 다음 더거 진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거 3개 풀면 되나 봐. 맞지? 어 옆에 이거 풀면 되잖아. 이거 못 풀어? 그니까 이게 엑시던트라는 거죠. 이게 법을 하네. 어, 말이 안 되는데. 그래. 자, 일단 이거 0이 아니라는 거고, x가 마이너스보다 크다는 거 나온 거 맞지? 출발 이제? 출발? 어, 절대값이지? 조심해. 케이스 나오면 되잖아. 네. 알맹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도. 네. x가 0보다. 한다. 아, 근데 0 아니라 그랬으니까 0 빼자. 자, 0보다 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잖아 이렇게. 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적잖아. 그럼 x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아닌가? 0. 어 공통범위니까 x는 0부터 0까지? 이렇게 나왔고. 뭐야 여기 당이 나왔나 봐. 그럼 뭐야 이거 잘못됐나? 진짜로 잘못. 어 x하고 그거 잘못해? 0보다 잘못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네 맞지? 3이랑 마이너스 1인가? 네 그럼 x는? 아니 3이랑 아 3이랑 1인가? 아? 왜? 3이랑 마이너스 1 아니야? 맞아 그.. 아 네 맞아 어 그럼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맞지 이거? 네 그럼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부터 이거 아니야? 맞죠 어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잖아 이거 네 아니 공통범 이제 이거 풀면 되지 맞지? 네 이거랑 이거랑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근데 뭐 근데 이런 거 봤다 뭐 어 얘 하면은 일단 이거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되지 맞지? 네 그리고 이거 너도 어 또는 0부터 x가 이거 아니야? 네, 그럼 마삼이잖아요, 답이. 근데 5번이래요. 아, 진짜? 그 3이한테 1이라는데. 어. 1보다 작다가 어디서 나오는지. 법이에요, 법을. 아. 인정. 우리도 뭘 걸었어. 인정. 우리만 콕 먹고 죽는 게 아니야. 어, 4번이다. 4번 인정. 아, 뭐야. 진짜 많이 봤네. 아이씨, 진짜 졸라봤네, 진짜. 아, 진짜. 아니. 이거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나눠서 치는 거거든. 어, 존나 빠졌네, 진짜. 세게 쳤었어야 돼. 얘는 뭐 어떤 이상한 학교 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알았어, 인정. 어, 그럼 한번 다리 끌어볼게, 한 번. 다리가 한 번. 아, 시간표 같지?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자, 그래프로. 왜냐면 이런 논리가 있지. 부동식은 뭐로 풀어? 그래프로 푸는 거 아니냐? 맞지? 어, 그래가지고 얘 봐봐. 얘 한번 그래프로 풀어볼게. 자, 이거 봤잖아? 이거 봤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지? 얘 봤어? 얘 봤으면 당연히 이거 떠올려야 돼. 마이너스 절대값 x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겠지? 이거 보여야 돼, 이거. 괜찮지? 저 x제곱은 절대값을 붙이든 절대값을 안 붙이든 다 똑같다고. 괜찮지? 네. 어? 야 그럼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이렇게 이거 두 번째 별도. 그럼 얘 나왔으면 얘가 뭐다? x자리에 절대값 x가 들어간 이 함수다. 맞지? 아 그럼 얘 어떻게 그린다? 기억나? 어떻게 그려? x가 0인 부분만 그리는 거 아니지? x가 0만 그리는 거야. x가 0보다 큰 쪽 그리고 뭐 하면 돼 이제? 어 y축 대칭 하면 되지? 네. 이렇게 그리는 거 있지만 괜찮지? 해볼게. 0보다 큰 쪽이 너 뭐냐면 이거거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거든? 어 너를 그리는 거야. 너
너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자, 너를 그리면 얘가 꼭지점이 1,4? 1,4 맞지? 1,4 되는 거고.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지? 얘 인수분해를 하면은 x-3에다가 x+1 되는 거니까 얘 사실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3 지나고 맞지? 3 지나고 여기 이렇게 했다가 해서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이런 2차분 이렇게 괜찮지? 자 2차분 되는데 자 그럼 x가 0인 부분만 그리는 거야 0인 부분만 0인 부분만 이렇게 그려 0인 부분만 그리고 얘를 백합분만 찍는 거야 y 그치?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3 자, 너가 0보다 큰 쪽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그래서 아,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이렇게 풀어볼까? 될까? 아, 그래서 이거 꽤 많이 나온 아이디어지? 저거 봤어? 어? 1차항만 절대값 붙였어? 2차항도 붙일 수 있다. 그럼 너는 f 절대값 x다. 너는 이렇게 그린다.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도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조심하도록 하시고 4번 인정합니다. 자, 해서 7번 했고, 일단, 겹치는 거 먼저 할게. 자, 19번 할게, 19번. 19번. 야, 세상에 이거 못 푸는 게 막 실화냐, 이거 진짜? 야, 진짜, 야, 이거는 명치에 주먹이 날라간다, 진짜. 와. 야, 늙은 선생님 열심히 풀게. s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맞지? sc분의 1은 무슨 뭐 못하냐 이것도? 아니지? a분의 1에 괜찮지? 자 그러면은 일단 sc가 a인 것까지 나왔고 저거 다 끝났잖아 저거 저 양변 제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양변 제곱해야 되는 거저 양변 제곱하면은 1-2sc는 저 제곱했으니까 9분의 17 되지? 꼴이 나오겠네 이거 맞지? A 나오게 돼. 전혀 어려운 거 아니지? 하자. 그러면은, 넘기면, 9 뺐으니까, 8? 8이지? 8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9분의 4? SC는 마이너스 9분의 4. 따라서 너는, 마이너스 9분의 4. 됐다.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게 누르면 되나?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리하면 또 귀찮은데 계속 할게 그냥 열심히 열심히 꾸역꾸역 자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sc분의 s 플러스 c가 되지만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여기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은 근데 마이너스 a는 b라고 그랬지? 근데 sc랑 a랑 같네? 그럼 계산 필요 없겠다 지금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S 플러스 C를 구하면 되거든? S 플러스 C 뭐 구하나요? S 플러스 C에 그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ESC를 한 게 1이지 그럼 SC가 여기 있으니까 이 집을 넣으면 되나 봐 9분의 8이지 이 9분의 8인데 넘기면은 9분의 1? 9분의 1 그래서 S 플러스 C는 9분의 1 되나 봐 9분의 1 되는 거고 제곱이 제곱이 그러면은 S 플러스 C는 뿔마 3분의 1 이렇게 될게 자 그럼 S 플러스 C는 뿔마 3분의 1 되는 거니까 찾아야 되겠지? 여기가 저기네 2분의 8부터 4분의 3파이 자 그러면은 당연히 너가 더 크겠지? 너가 더 크니까 이렇게 3분의 1 됐다 3분의 1인 거니까 집어들면은 D는 마이너스 3분의 1 연립방정 열심히 풀었어? 다른 거 없다 연립방정 실패는 열심히 풀었다 자 이런 거 할게 그냥 자 20번 갑니다 20번 자 20번은 오른쪽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 원점을 지나는 2편이 있고 로고 3x가 되는 거고 해볼까? 이 정도 될 거 해볼까? 저기 일단 뭐가 보이냐면은 이거 보이지? x1분의 x2가 3이지? 무슨 식이야? 무슨 식이지? 무슨 식이야?
말해 무슨 식이야? 비례식. 설마 이걸 비례식인 거 모르면 뒤질 줄 알아 진짜. 넘기면 되지. X2는 3X1이지. 진짜 몇 번째냐 맞지? 비례식 3대1 3T 너는 T 이렇게 괜찮지? 비례식 구요. 오케이. 당연히 저거 비례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자 비례식이니까 비례상태 무조건 잡고 이렇게 T랑 상태도 잡고 이렇게 이제 식 비교하는 끝인가 봐. 식 비교할 게 어떻게 비교할까 고민해봤더니만 또 보이지. 뭐가 보여? 보여? 그림 보면 딱 나오는 거 뭐야?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닮음.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야, 또 닮음이다. 몇 대 몇이야? 1대 3이야? 끝났네. 아, 1대 3? 1대 3. 뭐, y값이. 7이 될까? 이 넣으면. 로그 3에 7이 되겠고, 3t 넣은 거. 로그 3에 3t. 1대 3. 나쁘지야, 어째? 직각 안에 직각 있으면은, 닮음. 자, 한다. 내항이고, 로그 3에, 이 사 좋은 거니까, 그냥 t의 세제곱 많이 쓰고, 그냥. 는, 로그 3에 3t다. 따라서, t의 세제곱은 3t랑 같다. 따라서, t는, 그것이 3인가? 네. 괜찮지? 족밥 문제였어. 되겠지? 자, 힘내고. 다음은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자, 17번. 17번. 자, 작품에서 제1사분면에 점피가 있습니다. 점피를 y는 x의 대칭 이동한 점을 풀합시다, 일단. 일단 꼭 문제 다 읽어봤을 거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P가 이 OP, 동경 OP가 있대, OP. 동경 OP가 있대, 이렇게. O가 있고, OP가 있대. 근데 얘가 사인 알파가 4분의 1이네. 알파가 4분의 1인 거니까 잡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여기 그냥 4라고 잡고, 여기 1이라고 잡으면 여기는 뭐 루트 15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에 좌표가 루트 15, 1. 이렇게. 대답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했냐면은 이 P를 Y는 X 때 대칭 이동하라 그랬지? 그럼 너를 Y에서 대칭이동하면 대칭이동하고 이런 느낌이 되겠지. 여기가 Q네 Q. Q가 돼. Q가 되고 대칭이동했으니까 1,615 여기까지 올라가. 그 다음 Q를 원점 대칭하라고 그랬지. 얘를 원점 대칭하면은 뭐 여기 되겠지. 여기 이거를 R이라고 하고 원점 대칭하면은 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까지 됐다. 끝났네. 자, 이거 뭐가 베타야? 얘가 베타야? 얘가 베타. 베타. 이거 감마. 감마. 자,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는 좌표로서 정의한다. 좌표로서 정의한다. 좌표로서 정의한다. 8 곱하기 사인 베타. 사인 베타는 이거 맞지? 이거 4분의 맞지? 4분의 이게 y 좌표. 사인의 정의. 반지름분의 y좌표 4분의 루트 이렇게. 탄젠트 감마. 탄젠트 감마. 탄젠트의 정의 x분의 y 해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루트 15. 삼각함수의 정의는 좌표로 쓰려면 해가지고 계산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됐나? 다음 이제 18번. 18번은 누구지? 누가? 신진이? 아무튼 그거 존나 못하는데 열심히 읽어볼게 한번. 자, 어두운 방에서는 전등을 한 개만 켜도 밝게 느껴진다. 소설인가? 뭐야. 그러나 전등을 한 개 더 켜면 밝아지긴 하지만 그렇지 알겠어. 오케이. 감각의 세기 맞지? 감각의 세기. 자극의 크기 그게 자극의 크기 맞지? 오케이. 전등 한 개를 킬 때, 자극의 크기를 A라고 한다. A? 그러니까 전등 한 개, 전등 한 개.
전등 한 개는, 전등 한 개는 어디까지야? 여기, 여기? 아, 여기까지? 전등 한 개를 하면은 그때 감각이 세 개를 E1이라고 했고, K, 로그, 그 자극의 크기를 A, 플러스 C, 여기까지. 괜찮지? 전등 두 개를 키면 자극의 크기가 E, K, 로그, E, A, 더하기 C에다가 그때 감각의 세기가 E2,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눈기는 감각의 세기의 차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빼라 그랬거든? 맞아, 그쵸? E2-E1이 궁금한 거가 여기까지 갔어. 아, 그치? D2. 자, 얘가 바로 D2. 근데 전등이 3개 켜져 있는 경우 D2와 같은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더 켜야 하는 그 전등의 개수? 왜? 아닌 것 같아? 어, 알겠어, 그러면 고마워, 더 안 읽을게, 그러면 고맙다. 아, 다 읽을 뻔했네. 자, 그러면은 오케이, 연구까지 끝났고요. 됐지? 자, 다음 거, 다음 거 해야 되겠지? 자, 다음 거 한번 준비해 봅시다. 다음 거 참연구 갑시다, 참연구. 참연구. 자, 11번부터 갑니다, 11번부터. 참연구 하면 저는 내 숙제 검사랑 그거 스케줄 좀 잡을게. 너 이제 개인 보충 그거. 맞지? 오더노트 한 거지? 그거 개인 보충합니다. 자, 준비, 시, 야, 숙제 줘, 숙제. 세영아, 숙제 줘. 오케이. 미리 준비해놔.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좀 있어? 네, 아, 몇 번째 질문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 친구를 천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험 언제 되지? 차 타고 다니지, 세영아? 하다 보니까 언제 아까 화요일 일찍 끝나니? 화요일 몇 시 끝나? 학교요? 어. 40분? 그거 좀 무리네. 토요일 일찍 어디 있어? 알겠어. 그럼 토요일 날 화요일 몇 시 아까 그냥? 좀 적어놓고. 서영이 토요일 5시 반에 보면 되나? 괜찮아?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처음인데. 그럼 일단 멘토를 계속 제치더라도 이거 먼저 하자. 오케이, 5시 반에 질문한 거를 다 정리하도록 하고. 자이스 토리도 질문했지? 다 해서 와야 되겠지? 다 해서 천사가 사랑하고 다 끝났고. 안녕하세요 언니, 선생님. 오우야, 엄청 열심히 했다. 네. 별표가 질문이니? 네. 우리 시원 시간이 언제 되나? 저요? 네. 차 타냐? 네. 아, 차 타? 아, 천사가 해야 되는데. 다 했어, 이제 했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어, 그렇지. 오, 극적이야, 진짜. 이 친구 시간이 짱이야. 시원이 어찌 하지? 시원이는? 토요일. 토요일 날 4시 반 어떠니? 수요일에 안 돼요? 수요일에? 수요일 괜찮지? 수요일 몇 시에 끝나고? 수요일 4시. 그러면 수요일 날 5시 반까지 올 수 있겠니?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시원이는? 수요일 다시 가. 다음. 형이 나 빨리 보여줘. 세균이 어떻게 어떤 책 말하는 거? 별대는 거 했어? 네, 근데 모르는 걸 이야, 이게 욕심이네. 처음부터 봐라, 진짜. 오답 했어, 안 했어? 다시 한번 풀어보자, 풀어보자. 그러니까 볼 게 없는 거네. 그게 없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실력이 아직 다. 아, 그래. 아, 진짜? 그럼 일단 이거 먼저 오답을 나랑 점검해야 되거든?
너 이거 2단원 같이 했나 우리? 아 그랬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 첨삭을 해야 되거든. 오늘 끝나고 뭐 하니? 오늘 끝난 거야. 어, 너 걸어다니냐? 포탄 걸어다녀. 걸어다녀? 어, 야 그러면 이거 그걸 나랑 하고 가자 이거. 괜찮아? 어, 그냥 이거 다 첨삭하고 다이소. 응. 좀 많았냐? 네. 오, 근데 이거 다 잘못 풀어가면서 이렇게 오전이 많았고. 이거 오늘 나랑 하자 알겠지?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야. 알겠지? 어, 오늘 그냥 거의 끝내고 가자. 네. 절대 금금. 됐고, 그러면은,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승민이랑 오늘 하고. 자, 윤진아, 직접 보여줘. 언제 하나? 언제 할까 이제는? 아, 언제부터 하지? 하려면 그냥 한 시간. 한 시간 이제 넘을 정도 한 시간 정도 하면 되나? 두기는 뭐야? 틀린 거? 아 별표가 질문할 거야? 아 오케이. 평일은 언제 편하니 윤진아? 평일이요? 평일 올 수 있니? 주말이나 평일이나. 평일이다? 평일 언제 가 좋아?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월요일 해야겠네. 근데 아 다음 주 월요일은 아 학교를 안 가가지고. 오 진짜? 왜? 되게 날복인데? 월요일은 우리 유진이는 월요일 해 보자. 월요일 언제 볼까? 월요일 날 그럼 월요일 날 5시에 보자. 5시에? 5시?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6시에 보자. 왜냐면 그때 우리 아버지 환갑잔 치거든. 혹시 모르니까 6시 정도에. 연락을 해야지. 이거, 부르자지만 그것도 부총대회 가면은 쓰레기 되잖아. 윤진이 됐고. 선생님 맡은 지가. 연평시기는. 뭐 틀린 게 전부 다 질문 아니지? 질문한 거 체크했냐? 아니. 하, 좀 체크 좀 하면 안 될까? 질문한 거? 틀린 거 대부분이 질문이지 않을까? 그래도 틀린 거 중에 네가 추릴 수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야? 하, 진짜 이거 어떡하지 진짜? 야, 습관을 잘 잡아. 뭐 말을 한다고 뭐 네가 들어먹겠냐 진짜? 들어먹어서 진작에 바뀌었겠지 진짜? 아, 그냥 쳐맞자 그냥 쳐맞자. 쳐맞으면서 그냥 바꾸도록 하자. 괜찮냐? 아, 그 경식이는 언제 하냐? 경식이 수업 언제 치우지? 민재가 너 토요일날 멘토 하잖니, 맞지? 네. 언제 오냐? 저 4시 20분? 4시 20분에 오냐? 그럼 너 4시 반부터 하면 되겠다. 토요일날 4시 반 괜찮냐? 예. 네. 아, 오케이. 아, 박. 그리고? 헤이. 고생 많아. 다 있어? 이야, 개쩐다, 진짜. 그래, 밥 먹고 석만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됐고. 왜 지정이 안 돼서? 뭐야? 야, 정답지가 없어. 야, 태현은 정답지가 없냐? 이런. 어떻게 다시 뽑아줄게 지금? 태희 정답지 뽑고 그 다음 뭐냐면
여기 들어가고 입고 체크패드 시작을 해. 오케이. 회의는 그러면 일단 먼저 채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충을 잡지 알겠지? 넘어질 수 보고. 채점이라는 진짜 채점도 안 하고 진짜 자기 소리. 아니 58번까지 58번까지 좋았어. 12번째로 목표 풀고 가라. 네? 풀고 가야지. 오늘 났는데요. 네. 숙제 너무 많아요. 지랄 마 이 새끼야. 네. 하고 세 개로서 그거 숙제 다 해야 돼. 진짜. 하. 어쨌건 내일 어떻게 해. 다음 시간. 지금. 채점은? 채점은. 아우 이 새끼 진짜. 아우. 질문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데. 네?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게 맞다. 지금 몇 개 정도 돼? 좀 10개 남냐? 10개, 오케이.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저 이거 최선을 다해서. 어. 어, 그리고. 오늘 진짜 나 죽게 나. 고생했어. 그러면은, 재원이는. 저는 우리를 언제 잡을까? 언제 할까? 평일이 편하니? 네. 형이 언제가 좋아? 목요일은 안 되고. 목요일은 안 되고. 어. 다른 날한테? 네. 어. 언제가 좀 일찍 끝나? 오케이. 어. 다 똑같이. 다 똑같이 끝나? 좀 뭐, 6시, 뭐, 5시 반 정도에 올 수 있는 날이 있니? 아, 내일 올 수 있을까?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온라인 클래스에서. 어. 그냥 바로 올 수 있을까? 오, 월요일 날? 그러면 근데 월요일 날 6시에 윤진이 있으니까 그럼 7시에 볼까? 네. 월요일 날 7시에 볼게 그러면. 알겠어. 됐다. 그러면은 방금 트위만 정리했고.
16분 남았습니다.
질문 넣었습니다.
시켜. 어? 오, 야, 이걸 제가 이상하게 줘서 죄송한데 10초 남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채점 하시고. 채점 하시고. 빡세지? 찬영구랑 유신공은 원래 빡세지 유명하다.
네개 틀린 게 제일 잘난 게 수거냐? 세 개, 아니, 하나도 실수했고. 네, 자, 숙제를 하기 보자. 아, 숫자하기는 이제 좀다가 이제 주문 받고 숫자하기 볼게. 자, 자, 오늘 문자 설명아 불어라. 세벤시 25. 어. 끝? 20번. 응, 20번. 끝? 어, 다음 시연이? 19번이랑 응. 20번이랑 응. 16번. 응. 끝? 수민이? 11. 19, 20. 11, 19, 20. 은진이? 17, 응. 19, 20. 응. 영숙이? 19, 20. 응. 2요. 응. 다음에 태희? 19, 20. 19, 20. 그 다음 태영이? 12, 20. 12, 20. 누가 문제가 봐. 재원이? 저 16, 19, 20이요. 19한테 혹시 화났니? 응. 아. 야, 20번도 다 틀렸어? 시간이 없었나? 20번 저번에 했잖아, 다이소리에서. 20번 남기면 시간이 없고. 맞지? 아, 물론 인정은 하는데. 응. 도전을 해보고 하긴 한데. 응. 여기서 시간이 너무 상하고. 그런 거야? 나 이거 인정한다. 어. 11번 갑니다, 11번. 2차 방정식의 두 분. 자기 질문 아니면 열심히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풀면 된다. 어, 답은 다 나오면 빨리 다음 넘어가라. 다음 천천번까지 풀어. 걸리는 시간이 라지티 초기의 양 N0와 T0은 남아있는 양 사이에서는 저 관계시 오케이 AB 뼛속에 저 방사성 원소가 처음 양의 28분의 1 20분의 1로 감소되어 있다. 오케이, 자 식사 볼게. 한번 써볼게. 이거 한번 써볼게.
A가 이렇게 점수돼가지고는 처음 양이 28분의 1. 즉 봐봐, 남아있는 양 맞지? 남아있는 양, 남아있는 양이 28분의 1 처음 양 N0의 28분의 1만큼 있대 맞지? 그렇게 됐대. 해보자. N0에다가 2분의 1 라지 T분의 그때 식이지? 그때 식이. 이게 지금 궁금한 거거든? 이거 궁금한 거니까 T1이라고 잡을까? 이거 궁금한 거 맞지? 뭐 T1 이렇게 잡았어. 약분 되지? 약분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2분의 1 라지 T분의 T1은 28분의 1. 여기까지. 다음 문장 읽을게. 20분의 1로 감소됐대.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이 N0의 20분의 1로 감소가 됐대. 그때가 있겠지. 그때 시기가 있겠지. 그때 시기가 궁금한 거거든. 그러니까 T2?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지. 그래서 약간 되겠죠. 그럼 A가 살던 시기는 B가 살던 시기보다 몇 년 앞서는가인데 걸리는 시간이 라지 T 초기 7년 후 남아있는 7년 후 남아있는 거? 그럼 이게 T1 빼기 T2라는 건가? 맞지? 7년 후 이만큼 남아있었고 이게 만약에 2000년이고 만약에 1000년이면 맞지? 얘가 얘보다 몇 년 더 앞섰냐면은 1000년 더 앞선 거니까 T1 빼기 T2가 하는 건가 봐. 그러면 약분하면 되겠지, 그렇지? 약분하면 되나 본데? 약분할까? 약분? 나누자. 나누면 T1 빼기 T2가 나오나 봐. 나누면, 나눴으니까 28분의 20, 28분의 20, 그리고 너가 2분의 1에, 2분의 1에. 그 다음에는 라지 T분의 T1 마이너스 T2? 이렇게? 됐겠죠, 여기까지? 됐고. 라지 T가 있구나, 여기. 라지 T가 있으니까. 저기 얘 구하는 거니까, 얘만 구하면 되나봐. 그러면은, 여기다 로그를 걸면 되겠지? 로그를 걸면 될 것 같은데, 4를 나눠주면은 7분의 5인가? 7분의 5? 여기 무시무시하게 생긴 얘 또? 있나? 양면 로그 걸게, 로그. 양면 로그를 걸면은, 일단,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7, 맞지? 로그 마이너스 로그 7. 그리고, 얘 로그를 걸었으니까, T분의 T1 마이너스 T2. 그리고, 로그 2에다가 마이너스 걸려야 되겠다. 마이너스를 걸려야 되겠지? 되는 거니까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저거 좀 처리해야 되겠는데, 이거 처리해야 되겠네. 로그 2니까 여기 넘기면, 넘기면은, 마지막 계산이 좀 복잡한가? 되겠다. 그러면은 20 자체를 7을 오르트 2로 바꾸면 되고 7을 오르트 2로? 저거 있습니다. 루트 1 1.4인데 얘를 14분의 10? 14분의 10? 그러니까 14분의 10인 거니까 얘를 빡센데? 활용이 빡세냐 이렇게? 1.4분의 1인가 이렇게? 맞지? 1.4분의 1이네 1.4분의 1 1.4분의 1인 거니까 1.4가 저기 있지. 그래서 너 루트 2분의 1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아 너 루트 2분의 1이구나. 와 토나오네 진짜. 얘 루트 2분의 1인 거니까 되겠다. 얘랑 얘랑 같지.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2분의 1에 T분의 T1 마이너스 T2가 되는 거니까 와 얘 하면은 얘는 2분의 1에 2분의 1 적어도 되겠다 이렇게 맞지? 그래서 너가 너랑 같다? 그래서 T1 마이너스 T2분의 라지 T는
2분의 1 되는 거니까 T1 마이너스 T2는 2분의 1로 아시 T? 와 그래서 1번이야? 와 장난 아닌데? 야 토너 맞지? 이거 되겠어 이거? 이거? 여기 되겠어 이거? 어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지수 방정식 푸는 문제네. 야 장난 아니다 맞지? 아무튼 잘해. 자 1점 4분의 1 찾으면 될 것 같아. 다음은 일단 뭐 겹쳐있는 먼저 할게. 16번 할게 16번. 16번은 자 16번은 한 2명 있나봐 2명 16번. 자 일단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 무게중심 한번 정리해볼게. 자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개념들 무게중심에서 가져가야 되는 점을 총정리한번 해보자. 첫 번째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냐면은 정의 외워야 되지? 중선의 교점.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나 그러니까 중선끼리 이으면 교점이 생기거든? 생각해 한번. 자 이렇게 생각해 있을 때 중선. 중선은 뭐냐면 중점이랑 이음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그래. 자 이렇게 중선. 중선. 중점이랑 이음선을 중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무게중심. 그라비티 오브 센터 줄여가지고 G라고 하고 일단 여기서 배워야 될 거 여기 길이가 다 똑같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은 여기가 2대1이라는 거 여기가 2대1이라는 것도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개념은 여기 있는 넓이 여기 있는 넓이는 다 똑같다 까지 가져가야 된다 2대1이랑 저기 넓이가 다 똑같다 까지 해서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를 풀 때 얘를 풀 때 자, 얘를 풀 때, 좀 넓힐게. 일단, 여기 구할 수 있지. 여기 교점이니까. 연립방정식에 해. 그래서 쟤랑 쟤랑 연립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연립하는 건 뭐,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2분의 3으로 암산할게, 그냥. 자, 2분의 3 넣으면은 쟤랑 쟤랑 갓나봐. 자, 그럼 여기 좌표를 구할 수 있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2분의 3을 발라 넣으면, 저기 넣었을 때, 2에 2분의 3제곱 된다는 거거든.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좌표가 될 거야, 여기 좌표가. 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에 대한 개념이 이거거든, 이런 거니까. 이거 중에 뭘 쓸 수 있을까 고민해보니, 아, 이거다라, 이거. 이거? 이건 것 같아. 이게 2대1이야, 이게. 이게 2대1이야. 이게 진 개념이야, 그치? 이게 2대1이야. 어머, 그럼 여기 길이가 있거든,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응. 그럼 여기도 길이 구할 수가 있지, 맞지? 구할 수 있어. 해가지고 여기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여기 좌표. 자, 바로 암산할게. 여기 y좌표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여기 y좌표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 한다 2분의 3에다가 여기 y좌표에 2분의 3 곱할게 곱하면 2분의 3 곱하기 2에 2분의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뭐야 같이 하는 거야 2대1 쓴 거야 그럼 2대1 썼을 때 마지막 여기 좌표 궁금하지? 여기 y좌표가 있네? y좌표가 있으니까 x도 구할 수 있다 맞지? 여기 y좌표를 알면 x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여기 y 좌표가 2분의 3에 2에 2분의 3제곱 되는 거니까 맞지? 자, 여기 y 좌표 여기 집어넣어서 x를 구하면 되겠다. 계산 안 할게. 시간이 되겠어? 자, y 좌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해서 16번 여기까지 마무리. 다음 거 하겠습니다. 17번. 자, 17번 혹시 누구니? 저 지워도 되니? 이쪽에? 오케이. 17번, 윤희밖에 없어? 누구? 세희랑 윤진이? 봐봐, 일단, 여기까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제가 K에 N제곱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지? 3 더하기 3i를 N제곱하는 게 이게 K가 돼야 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좋게 했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정수라 그랬거든 얘가 정수가 되는 그 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일단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등장했던 복소수가 좀 생각이 나 필수 복소수라 그래가지고 한번 배워보고 공부해볼게 필수 복소수 자, 얘 맞지? 얘가 고등학교 배웠던 가장 핵심이 되는 복소수 중에 한 놈이었다 정리해보자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하면은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1 되겠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2ap 하면은 2i가 되지. 그래서 2i가 돼서 없어지니까 너를 제곱하면 2i. 이렇게. 맞지? 그래서 너 제곱하면 2i야. 자, 그래서 1 플러스 i를 4제곱하면 이런 거거든? 얘를 한 번 더 제곱하는 거야, 얘를. 맞지? 다시. 얘 정의하면 이거야. 1 플러스 i를 제곱한 거를 다시 제곱하는 거니까 너가 2i야? 그럼 2i를 제곱하면은 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애들 기억나나? 윤진도 괜찮아? 어.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걸 응용하는지, 마지막 예제로만 이런 것들이지, 맞지? 1 플러스 i에 예컨대 뭐 20제곱 같은 거? 이런 거 처리하는 거. 이런 거 처리할 때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1 플러스 i에 맞지?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제곱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너가 뭐가 되냐면, 너가 2i가 되는 거니까. 2i의 10제곱은 뭐 2의 10제곱에다가 i의 10제곱. i 10제곱 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저런 놈을 계산하고 있었어. 아,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거를 보고 아마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 이래지? 당연히 선생님이라면 이거 3으로 묶을 거야. 이렇게 3으로 묶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맞지? 1 플러스 i가 이렇게 등장하게 돼. 괜찮지? 야, 그러면 일단적으로 같이 봐봐. 방 가자. 방 가자. 얘는 어차피 정수야. 얘는 어차피 정수니까 얘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봐봐. 1 플러스 i의 4제곱일 때 최초로 정수가 된단 말이야. 아, 1 플러스 i의 4제곱일 때 최초로 정수가 되는 거니까 n의 최소는 맞지? n의 최소는 4다. 맞지? 4가 된다는 거야. 그래야 정수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니는 되나 봐. 3의 4제곱에다가 1 플러스 i의 4제곱 맞지? 1 플러스 i의 4제곱을 하면 될 거야. 너가 마이너스 4라 그랬지? 마이너스 4 해가지고 81에 제곱하면 은 마이너스 324가 돼요. 괜찮나? 유진이도 괜찮겠어? 그 넘어갈게. 80번 넘어가고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자, 얘들아, 일단 19번 할 건데,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험 때 약속 하나 해야 돼? 만약에 이거 격차점이라고 그러지? 그,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우리가 격차점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격차점 나오면 무조건 패스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지? 절대 풀면 안 돼. 그거 시간 다 풀고 마지막 시간 남을 때 풀어야 돼. 알겠지? 일반적으로 격차점 문제 한 개 푸는 데는 최소 10분 걸려. 알겠어? 근데 미련하게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차용고는 살짝 이제 비항신인 거지. 문제수가 24개인데 격자점까지 됐으면은 한번 죽어보라는 뜻이거든. 아마 프린트에서 주지 않았을까, 맞지? 프린트에서 이거 낼 거니까 막 그럴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해볼게. 이 x제곱 마이너스 1 y축에 대칭이동 하라 그랬으니까 뭐 대칭이동 할 수 있겠지. 대칭이동 하면 이거 되거든.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까지 하나 봐. 말수 대칭했으니까. 그리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n 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랬거든. 그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n 마이너스. 여기까지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그 곡선을 우리는 이걸 fx라고 한다, 이걸. 맞지? 그럼 얘랑 있잖아, 얘. 얘랑 얘로,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보면, 둘러싸인이란 말 나오면은 이거 그래프를 안 그리면 그냥 지옥 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둘러싸였다. 뭐를 지났다. 이런 표현은 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라는 문제야. 그러나 일단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좀 하겠지. 뿐만 아니라, 이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 이런 격자점은 당연히 또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뭐하라 그랬냐면은 이거 n이 GN이라 그랬는데,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즉, 4번 풀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는 실제로 그 1, 2, 3, 4 다 넣고 풀면 돼. 맞지? 풀면 돼. 근데 그냥, 나는 이제 너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살짝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자, 이게 생겼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제일 그릴 수가 있지. 제가 지금 당연히 원점을 지나. 그러니까 지수함수 같은 거 보면은, 지수가 0 되는 점, 지수가 0 되는 점을 넣어가지고 정점을 찾는 건 괜찮은 습관인 것 같아. 제가 0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게 생겼거든. 이렇게 이게 생겼어. 이렇게 이게 가는 거네.
이게 바로 뭐냐면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건데 얘를 뭐 한다 그랬냐면은 이놈을 대칭한 거야 같이? 대칭해서 이렇게? 대칭한 거야 이렇게? y축이 대칭했대. y축이 대칭하고 이놈을 2x만큼 평행으로 한다네? 야 그러면 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를 2x만큼 가는 거니까 대충 이런 느낌일 거라고 이런 느낌일 거라고 이렇게? 해놨지? 어 2x만큼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가 원점이네. 자 다시 한번 이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점들의 이동인 거야 알겠지? 점들이 다 이동한 거야. 그래서 이런 곡선을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원점은 당연히 2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 2n으로 찍힐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리고 그럼 당연히 이거 지금 대칭이잖냐? 가운데는 뭐겠니? n이 되는 게 너무 자명하겠네. 맞지? 물론 너희는 이게 그래프가 좀 힘들면은 그냥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네번 풀면 된다 그랬어? 난 선생님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좀 해주는 거야 이게. 야, 그러면 여기 이제 봐 보이지? x축이랑 y랑 이 f 사이에 중력선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격자점과는 다 차지났네? 차지면 되나 봐. 맞지?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풀게. 자, 첫 번째 g1 g1이 뭐냐면 이 n이 1일 때거든? 그럼 n이 1일 때인 거니까 한번 더 보고 풀어보지 뭐. 자, 어려운 문제니까 당연히 그림 좀 많이 그려가면서 이렇게. 여기가 여기 1이거든? 여기 0이 되는 거고 또 여기 2가 될 거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좌표가 뭐냐면 1 발라놓으면 1,1이거든? 그러면은 없어. 격자점이 없어. 저거 봐봐. 도형의 둘리를 제외한다 그랬어? 이 격자점 찍어보면 이거거든? 격자점 찍어보면 이거야. 찍어보면 이건데 둘레 제외한다 그랬어. 그 내부에는 지금 격차점이 없어. 그 지금 없네? 그래서 일단 G1은 여기 있나봐. 아직 여기까지. 자, 두 번째 해보자고, 두 번째. 네. 자, G2를 해야 될 것 같아요, G2. G2는 지금 N값이 2라는 거니까 해보면, 여기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운데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여기 4가 되고, 여기 0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좌표가 나올 거란 말이야. 2를 발라 넣으면 여기다가 2,3이 되거든 이렇게. 2,3 되는 거니까 여기 격자점이 생각보다 몇 개 있네. 뭐가 있냐면 여기 2,2가 있고 여기 2,1이 있네. 그래서 일단 두 개가 있고. 야 그러면 격자점이라고 그랬지. 여기 1,2랑 맞지? 아니 여기 3이랑 여기 1 여기도 격자점이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여기가 1,1이거든 맞지? 여기 1 집어넣으면 1,1이야. 아 여기가 1,1이야. 아 잘못 찍었다. 쏘리 쏘리. 여기 찍을게 이렇게. 여기 찍을게 이렇게. 여기가 1,1이야. 1,1 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는 예, 경계 둘레에 있는 거니까 얘 안 되고 대칭이지. 여기 3,1인 거야.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것도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아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너 두 개야. 알겠지? 해서 자, 두 개 남았네?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하고 경씨가 3할까 4할까? 3이요. 그렇지. 왜 그래 갑자기? 네? 당연히 4 시킬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서로에게 빨리 끝나면 아 그렇구나. 너에게 유리하구나 생각해보니까. 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고 그리고 여기 좌표를 좀 찍어야 되겠지? 여기 좌표가 3을 내면 뭐가 되냐면 3,7이나봐. 여기 안에 격자점 찍으면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 1,1이야, 맞지? 여기 찍을게, 여기 1,1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를 넣으면 되지. 2 넣으면 2,3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안에 격자점 찍으면 봐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2,2 있고 3,7 있으니까 이렇게 6개 그래서 그럼 당연히 대칭이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니다. 해서 몇 개냐면 6개 2개 2개 10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찾으면 돼요. 괜찮지?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 그리는 감각? 이 그래프 그리는 감각 정도는 너희가 가져가면 참 영향도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격자점 셀 때는 항상 얘들아 x 기준으로 세는 게 되게 편해. 자,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기준으로 편하니까 여기까지 가져가면은 뭐 괜찮은 문제 같아.
그래서 19번 정리할게요, 알겠지? 19번 정리하고 아, 20번? 야, 20번은 시험을 해보긴 했냐? 아, 20번 나도 힘든데 아, 아 저 설명하는데 15분 걸렸잖아, 이거 맞지? 15분 걸렸는데? 밥도 미웠는데? 근데 치사, 이거 뭐야? 여기 치사해. 뭐야? 바뀌었네? 여기 원래 같단데? 할게. 안 하면 안 되냐? 야, 이거 너무 웃기잖아. 집에 안 갈 거야? 아, 나 일단 먼저, 야, 기억나. 일단, 그거, 정의 숙제 좀 정하자, 숙제. 숙제? 어, 이번 숙제는 뭐냐면, 어, 일단, 뭐지? 자이스토리 오답을 다 안 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맞지? 자이스토리 오답을 다 안 한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시간이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이스토리 다 한 사람만 손들어보자, 일단. 그래서 다 했다. 세 명 다 했나? 어, 세 명 다 했으면은, 나 좀 적을게. 이렇게 이거 적어야 돼. 어, 좀 빡세겠구나. 페이랑, 어, 페이랑, 재원이랑, 수민이. 어, 자이스를 타고 다 했으니까. 이번 너희는 그 절대 등급 오답을 좀 다 해와. 알겠지? 절대 등급 오답. 지금까지 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어, 틀린 거 있을 거니까, 그거를 다시 풀어, 연습장에. 알겠지? 다시 풀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또 안 풀린다. 라는 것들 오답을 다시 한번 내가 다 집계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줄게. 그 전에 미리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다시. 아, 근데 우리 수민이는 절대 등급을 뒤에 두 단은 했지? 아, 뒤에 두 단은 세 단은 하지 않았냐? 삼각하면서부터 했어, 그냥? 네. 그럼 수민이는 끝나고 나랑 진도를 다시 한번 정하도록 하고. 네. 태희는 절대 등급 오답을 다 해와. 알겠지? 어, 그리고 태희는 또 뭐 하냐면 절대 등급 오답이 맞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절대 등급 오답이랑 마플 시너지 있지? 그것도 오답도 같이 해와? 아니지. 절초 한 80문제 하면 되지 않을까? 절대 등급. 어, 절대, 아, 그럼 70문제? 괜찮지? 70문제 괜찮지? 헐? 어, 하기로 봤어? 아, 너무 많아. 아, 뭐야! 너무 어려워. 아, 저도 어렵나? 알겠어. 그러면은, 절대 등급, 그럼 절대 등급 오답을, 아, 오답만 하면 살짝 오갔네. 단어를 정해줘요. 절대 등급 오답을 단어를 정하라고? 그걸 왜 정해? 끝까지 다 하는 거잖아, 우리. 몇 단어 있는데? 그거 몇 단어 안 돼? 몇 단어지? 여섯 단어인가?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해요? 아, 알겠어. 그럼 절대 등급 오답 다 해봐, 케이. 네? 대체? 그것만. 아, 그래, 그래. 그것만. 하게 봤어? 콜. 오케이, 콜. 아니, 못 풀면 어쩔 수 없어. 못 풀면 다시 해보체크 해봐, 알겠지? 해보체크 해보면은 그것도 하면 되잖아. 오케이, 태희 했고 재원이도 절대 등급 오답 다 해와, 알겠지? 네. 어, 문제 다시 추려와. 한 번 더 풀고 또 안 풀리는 거는 다시 등급도 만들어줄게. 알겠지? 오케이. 그럼 재원이 끝, 태희 끝, 절대 등급. 윤진아, 너는 자기 얼마큼 남았어? 많이 남았어? 알았어. 그러면 윤진이 자기 수 오답 다 해와. 괜찮지? 어, 자기 오답. 서영이 얼마큼 남았어? 자기 얼마큼 남았어? 뻥치지 마. 진짜 봐봐 봐봐. 진짜 바빠. 아, 진짜 바빠? 자기만 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아니, 그것도 그럴 것 같은데. 어, 진짜? 아, 예반데? 알겠어. 그러면은 나 서영이 자기 오답 다 해보고 보면. 시현이는? 형이 자기 오답 거의 다 했지? 아니요. 어, 자기 오답 봐봐. 응, 보자, 한번 보자. 응. 거의 끝났네. 여기다가 절대 등급 두 단어는 오답하면 되나? 괜찮지, 시현이? 그거에다가 절대 등급 두 단어는 오답? 헐, 오케이, 시현이. 자, 자이에다가 자이 플러스 절대 등급 두 단어. 두 단어. 다음. 어, 수민이 나랑 정하기로 했고, 경식이. 경식아, 너 자이. 네.
마이너스. 꼼치지 마. 봐봐. 8,000만 나오면 되는 거. 많이 안 남은 거 같은데? 뒤지게 맞을래, 진짜? 어디 양을 팔아. 여기는 좀 많이 파는 거. 그러면 그 남은 거에다가 어떻게 절대 등급 4단원 가능하니? 말도 안 되죠. 3단원? 오케이, 3단원. 2단원. 자, 그래서 3단원. 오케이, 절대 등급 3단원. 알지? 그럼 자기 5단 끝난 대로 그 절대 등급 한 번 더 복습하고 5단원 다시 만들어줄게, 알겠지? 아, 나도 5단원 존나 귀찮아. 그 5단 끝나면은 앞프 시너지를 그거 뽑아 있지? 버리면 안 돼! 맞지? 앞프 시너지 5단을 다시 만들어준다, 그거. 저번에 우리가 상록로그까지만 5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몇 분이지? 어. 58, 57번이야. 57번? 돼요, 진짜? 어? 어떡해. 니들이 지는 거잖아. 이거 하면 이거. 어! 아, 나도 하기 싫어! 알잖아! 수면 들리는데. 어? 어? 수면 들리잖아요. 수면 들린다고? 니들 못 풀잖아, 이거, 맨날. 어. 존나 귀찮아.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윤준아, 가위바위보. 니가 이기면 안 할게. 알지? 내가 이기면 할 거야. 알지? 자, 우리 운명을 가위바위보 맡긴다. 자, 이거는 뭐 어차피 독립이야, 이거는. 맞지? 그냥 정하는 거야. 그냥 그냥 안 하면 안 되냐고? 아, 그런 거 없어. 쫄리면은 서인 갈게. 서인 시킬까? 서인 시켜? 어, 계산. 덕혀, 가위바위보. 안 해? 치잖아, 가위바위보. 어, 괜찮아. 운명은 네 손으로 결정해야지. 승민아. 그래, 너가 왔으니까 너가 해야지. 아, 너가 해, 너가 해. 3억. 그럼 그냥 해? 아. 어, 50% 확률로 통할 거야? 아, 한다 그러면? 아. 아, 아빠 저기 누가 할 거야? 태영이 형. 아, 아니, 나 이 4명 중에 한 명 해야 돼. 이 4명 중에. 너가 해? 이 4명 아니야. 아니, 전 상관없어. 어? 와, 야, 승민. 다시, 너가 이기면 안 해. 맞지? 너가 이기면 안 해. 내가 이기면 할 거야. 한다. 쌤. 어. 주먹 내주세요. 주먹 내달라고? 쌤, 또 치사하게 해주세요. 쌤, 또 주먹. 그래! 우리 승민이가 나한테 부탁했으니까 선생님은 주먹을 꼭 낼게. 어, 선생님은 진짜 주먹을 진짜 잘 내거든. 선생님은 이 순간 주먹을 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한다. 가, 이바이, 고! 아, 야, 승부에 이런 거 있어. 승부도 원래 이런 거가 존나 치사해야지. 설마 보낼까? 진짜 소임 내려. 정해줘, 보낼까? 아니. 가위? 가위 좀 애매한데? 아, 가위 말고 다른 거 내야겠다. 가위 이바이 고! 아! 야, 막 또 이겼어. 아, 그렇지. 태야, 보낼까? 주먹. 주먹이래. 아, 나, 나. 생각할 시간은. 아, 생각할 시간은. 아, 생각할 시간은. 가위 이바이 고! 고. 이쯤에서 태영이한테 맡겨주세요. 태영이한테? 태영이한테 가위 가고 싶으세요. 아, 태영이한테 가위 가라고? 태영아, 아, 보낼까? 아, 뭐라도 돼요? 감명하네? 네. 맞아, 간다. 맞아, 승부다. 너가 해. 아. 근데 여기서 비기면은 내가 이긴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너무, 너무 해. 없어요, 그런 거. 내가 나이가 더 많잖아. 없어요, 그런 거. 연장기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요. 맞지? 누가 내 몸 비기? 저 혼자 싸웠잖아, 했어요. 누가 내 몸 비기? 아무도 내 몸 비기. 그렇지? 간다. 가, 이거, 보! 으아! 잘 가라, 얘들아. 오. 와, 이걸 지네. 야, 오. 야. 나이스요. 근데, 이거지. 근데 너 남아서 나랑 보충했어. 너 왜 좋아, 너 왜 좋아해. 고맙다, 집 일찍 보내줘서. 아. 어? 어? 너무 안쪽인데? 어디 오지? 여기 태영이 사이즈 다 있잖아. 아무도 안 불렀어? 아무도 안 불렀어? 제가 제일 많았어요, 그 오던노트가. 지랄 마세요, 내 친구라면 뭐. 가위 잘 가고, 가위 잘 가고, 잘 가고. 아, 잘 가,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어차피 그 문제, 10몇 문제여서. 아, 그럼 자식이 다 풀어오고. 어, 잘 가, 고생했어. 아, 절대 일단은 해와. 뭐가.
일단은 네. 괜찮지? 네. 그럼 저도 2단원으로 어? 저 자기가 네, 1단원 써 저희 때 2단원 2단원 말고 원장이는 에이! 왜 그래! 에이! 에이! 졸리! 하! 졸고! 하! 존나 졸고 되자 안녕하세요 어 제가 하고 그럼 저 어 내일 해야 돼요 내일 뭐라고? 내일 해야 돼요 내일 해야 되냐고? 네 내일? 왜 뭔 일인데? 내일 어 이 어 시간이 좀 된 거 아니야 내일 나 내가 내일 존나 바쁜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내일 저녁에 올래? 저녁 8시쯤 8시 반에 올래? 되겠어? 네 아니 저한테 잘 안와 네 응 알겠어 각 배단을 아예 모르는 거냐? 그건 아닌데 어